대출 중단되고 대출 쪼이고 이러니까 돈 필요한데 돈을 못 구해서 사람들이 난리라고 얘기하네요. 실제로 이제 대출이 안 돼서 뭐 집을 구매하겠다라고 뭐 연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줄어들고 있답니다. 정말로 이제 대출 쪼이니까 이제 집 구매도 줄어들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비명 지르고 좀 많이 안 좋나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대출에 너무 의존하고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빚내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이제 생각만큼 안 나오니까 되게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생활비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뭐 카드 연체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핸드폰 요금도 못 내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빚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삶이 이 빚을 조금 줄였더니 그냥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빚을 안 지고 사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단번에 적용되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돈 없으면 되게 힘들어지는구나, 빚을 쉽게 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어떤 식으로든 비상금을 마련해 놓으려고 아마 애쓰게 될 것 같습니다. 비상금 마련해야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비상금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뭐 소액 대출을 받아서 메꾼다, 해결한다, 뭐 카드로 대출 받는다 이랬던 것들이 이제 이때까지 계속 있어 왔던 일인데 이제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통하지 않으면 이제 되게 이제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무리한 대출이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린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경기가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언제든 안정적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통장 잔고 때문에 견디고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잔고에 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적게 있다 해도 그래도 이제 버티고 견디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빚이 없다면 말이죠. 근데 이제 빚이 많으면요, 그 빚에 대한 원금 납부지만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이자는 거짓말처럼 너무 빨리 다가오는데 벌어들인 돈은 뻔하다라고 하면 이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겉으로 볼 때 뭐 대단한 것처럼 되게 잘 살고 되게 여유롭고 되게 우아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되게 상황이 안 좋았던 거예요. 되게 빡빡하고 되게 힘들었던 거죠.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이제 현실을 이제 맞닥뜨리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생각처럼 수월하게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 강제로 성실해지는 거죠. 하나의 일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를 강제로 하게 되고 더 허덕이며 더 이제 빡세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여유라는 걸 이제 가질 수 없는 거죠. 친구들 만나고 얘기 나누고 뭐 이러는 것도 되게 힘겨워지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아마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좀 더 빡빡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최소한 2년 반, 뭐 길게는 3년 가량은 가상금리가 부과되고 이제 대출 받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대출 이자 부담도 더 이제 심해진다고 하니 더 이제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겠죠. 결국은 이제 빚으로 연명해오던, 빚으로 살아오던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지고 빡빡해지면 그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고민스러워지고 이제 더 이제 험난한 일들을 다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빚을 안 지고 사는 게 어떤 거냐, 그냥 자신의 분수에 맞게끔 사는 거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되는 거고 욕심 안 부리면 되고 남들하고 비교질 안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빚을 줘서 빚 때문에 힘들어 해본 사람들은 빚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다. 근데 빚 줘보고 빚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그다지 이렇게 큰 건지 모르는 이들, 그런 이들이 이제 이번에 대거 빚쟁이로 이제 전락하고 이제 빚으로 인한 이제 충격들을 온몸으로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게 이제 빚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제 몸소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빚을 정말 정말 겁내는 겁니다. 이제 이미 나이 드신 분들, 대출을 2억 내고 2억을 갚는 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님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겨우 2억 대출 받은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빚을 갚아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자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간 금리가 계속 이제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이 이제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겨워지는 겁니다. 목이 조이는 거죠. 집은 팔리지도 않고 이제 매달 내놔야 되는 이자는 늘어나고 이제 생활이 뒤흔들리는데 요즘처럼 이제 대기업들이 구조조정한다고 인력 감축한다 그러고 임금을 삭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궁지로 몰리고 더 힘들어지고 더 빡세지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밥 먹고 살고 그냥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지난 몇 년간 고소득층들이 너무 많은 이들이 무리하게 빚을 냈습니다. 이자가 낮다고 갭 투자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욕심부리면서 되게 빚을 많이 냈죠. 다주택 투입꾼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은 이제 혹독하죠. 그들 중에 상당수는 몰락할 겁니다. 다주택, 다중 채무자들 중에서 최소 100만 명 이상은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망가지고 채무 불이행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우리네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인생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아, 함부로 빚지면 큰일 나는구나. 빚쟁이가 되면 안 되겠구나. 내 형편에 맞게끔 살아야 되고 분수시킬 줄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더욱더 사람들이 뼈저리게 깨우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집에 올인하지 않고 현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소득을 정말 잘 따져보면 이제 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70%, 80%, 90%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되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은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걸좀더 생각하고 추구하려 할 겁니다. 근데 돈이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90%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자. 빚내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거고. 우리는 언제든 스스로 경제적인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빚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삶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인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네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